볼트, 너는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돌아가 버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뭐라고? 나도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볼트! 볼트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러게, 볼트가 너무 빨라서 놓쳤어. 얼른 찾아서 볼트랑 세미를 화해시켜야 하는데. 맞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볼트랑 황금 계산기 조각을 모두 찾아야 해. 어? 루시, 저기 봐. 저기 알이 있어. 그러네. 이건 무슨 알일까? 글쎄. 어? 저 알 사이에 황금 계산기 조각이 있어. 얼른 가져오자. 맥스! 도망쳐! 우와! 얘들아! 여기야!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된 거였어. 황금 계산기 조각을 찾으려면 그 공룡의 둥지에 다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너무 무서운걸. 혹시 너희가 알을 훔치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화를 낸 거 아닐까? 아, 그런가? 근데 넌 누구야? 난 소피라고 해. 우리랑 같이 황금 계산기 조각을 찾아준다고 했어. 진짜? 난 맥스야. 난 루시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나도 반가워. 정말이네. 우와, 대단하다. 소피가 많이 도와줬어. 그러면 우리 같이 아까 큰 공룡의 둥지로 갈까? 황금 계산기 조각을 모아야 하잖아. 응, 큰 공룡이라면 아마 엠마 아줌마일 거야. 내가 가는 곳을 아니까 안내할게. 소피 고마워. 얘들아, 얘들아, 대체 어디에 있니? 엠마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아유, 소피구나. 혹시 우리 애들을 못 봤니? 애들이요? 알들을 나 잘 지키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이상한 돌만 있고 알들이 사라졌지 뭐니. 정말요? 누가 훔쳐간 거 아니에요? 그래? 엠마 아줌마,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알들을 찾아줄 테니까 황금 계산기 조각을 줄 수 있어요? 황금 뭐라고? 그게 뭐니? 엠마 아줌마네 둥지에 있어요. 그래? 알겠다. 알을 찾아주면 줄게. 모두 네 개를 찾으면 된단다. 그럼 우리가 알을 찾아줄게요. 내가 알들을 두고 멀리 나갈 수가 없어서 부탁할게. 네, 우리만 믿으세요. 근데 알이 어떻게 생긴 거죠? 여기서 한번 보렴. 얼른 나머지 알들을 찾아주렴. 네, 얼른 흩어져서 찾아보자. 응, 소피, 넌 나랑 왼쪽으로 가자. 그럼 내가 맥스랑 오른쪽으로 갈게. 근데 어떻게 알들을 찾지? 그러게. 어? 저쪽에 발자국들이 보여. 혹시 도둑 공룡의 발자국이 아닐까? 얼른 따라가 보자. 응. 저쪽에 공룡 형제들이 알을 훔쳤나? 한번 가서 물어보자. 응. 저기 얘들아, 혹시 엠마 아줌마네 알을 보았어? 응? 뭐야? 으아! 알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얼른 찾아야 황금 계산기 조각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게. 아! 볼트와 소피의 목소리야.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얼른 가보자. 볼트! 소피! 무슨 일이야? 이 아이들이 우리가 마음에 들었나 봐.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귀여워.
얘들아, 혹시 엠마 아줌마네 아이들이니? 엠마 아줌마? 우리 엄마를 알아요? 응, 너희를 찾고 있어. 우리가 데려다 줄게. 따라와. 네. 이 아이들이니? 네. 그리고 엠마 아줌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얘들아, 아이 정말 고마운데 아직 한 마리가 부족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누가 훔쳐간 거 아닐까? 다시 찾아보자. 얘들아, 잠시만. 소피, 왜? 엠마 아줌마, 처음에 알을 몇 개를 낳았는지 기억해요? 5개를 낳았었어. 어? 그러면 엠마 아줌마의 새끼들은 모두 찾았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엠마 아줌마가 분명 하나가 부족하다고 했잖아. 그렇지 않아, 볼트. 5개 중 우리가 4마리를 찾았잖아. 알 하나가 남은 거지. 그렇구나. 그게 무슨 소리니? 지금 저 아이들은 3마리잖아. 하나, 둘, 넷, 셋. 알은 하나고 너희가 알을 하나 훔쳐갔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 속이는 거구나. 으앙! 변신해서 막아야 해. 숫자 축구대 변신. 슈퍼스타 프로 변신 완료. 슈퍼공룡 소환. 티라카, 도와줘. 알았어. 엠마 아줌마, 정신 차려요. 볼트, 엠마 아줌마가 숫자를 못 세는 것 같아. 그러게, 내가 확인해볼게. 어? 엠마 아줌마 뒤에도 문제가 보여. 엠마 아줌마, 제가 세어볼게요. 그래, 해보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엠마 아줌마, 모두 5이 맞아요.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 나왔구나. 핫 슈퍼 숫자 파워!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엄마? 엄마 맞아요? 엄마! 맞아, 내가 너희 엄마야. 대체 언제 걸린 거지? 아마 며칠 전 이상한 녀석을 만났던 것 같긴 해. 그때부터 아이들이 없어졌었거든. 그래도 다행이에요. 고마워. 자, 여기 받으렴. 감사합니다. 소피, 고마웠어. 네 덕분에 잘 해결됐어. 응. 저기, 얘들아,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너도? 왜? 난 원래 모험을 떠나는 게 꿈이었거든.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아? 너희 같은 친구들과 함께라면 걱정 없어. 소피, 맞아, 우리는 친구지. 좋아, 좋아, 같이 가자. 가자. 그래. 고마워. 드디어 나한테도. 소피, 빨리 와. 응. 숫자 책.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시작할게요. 호우!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2 더하기 1은 정답은 3. 3. 1 더하기 3은 정답은 4. 4. 4 더하기 1은 정답은 5. 5. 3 더하기 1은 정답은 4. 4.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Yo. 숫자.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1 더하기 1은
정답은 2. 2. 3 더하기 2는 정답은 5. 5. 1 더하기 2는 정답은 3. 3. 2 더하기 3은 정답은 5. 5.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친구들 안녕.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오늘은 엠마 아주머니가 숫자 마법에 걸려서 자신의 알을 숫자 특공대가 훔쳐갔다고 생각해 크게 화를 냈던 소동이 있었어요. 어? 친구들 중에도 아직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수학을 배워볼까요? 여기 엠마 아주머니가 낳은 알이 다섯 개 있어요. 그런데 알 네 개가 깨지고 새끼 공룡이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알은 몇 개일까요? 세어볼까요? 하나. 맞아요. 다섯 개의 알 중 네 개의 알이 깨져 공룡이 태어나면 남은 알은 한 개예요. 5 빼기 4는 1.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수학을 배워볼까요? 숫자 체!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시작할게요. 호!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2 더하기 1은 정답은 3. 3. 1 더하기 3은 정답은 4. 4. 4 더하기 1은 정답은 5. 5. 3 더하기 1은 정답은 4. 4.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요. 숫자 지금부터 내는 수학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풀어볼까요? 1 더하기 1은 정답은 2. 2. 3 더하기 2는 정답은 5. 5. 1 더하기 2는 정답은 3. 3. 2 더하기 3은 정답은 5. 5. 숫자를 배워보자.